반갑습니다, 여러분. 생애 주기 영양학 요점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정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1장 임신기 수유기 영양 요점 정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이었죠? 임신기의 생리적 특성 세부 목차 1번에 관해서 요점 정리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신기 영양 관리, 어떻게 해야 하며, 영양 관련 문제 뭐가 있나, 세부 목차 2번과 3번에 관해서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임신기의 영양 관리 세부 목차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 따르면 임신기 태반을 통한 영양소 이동에 관한 얘기와 두 번째 임신부의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반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겠고, 임신부 영양 섭취 어느 정도 해야 하냐? 19세에서 29세 성인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했을 때, 영양 섭취 임신부 같은 경우 우리 에너지부터 수분까지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겠네요. 다음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임신기의 태반을 통한 영양소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은당 규제에 따르면 태반의 역할부터 나오네요. 아셔야 됩니다. 태반의 역할이 뭘까 하시면 네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의 통로입니다. 영양학적 완충조절 작용을 합니다. 물질 대사에 관여합니다. 내분비 기능을 하는 아이들 태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물질 통로다. 뭐냐? 영양소를 운반하거나 산소도 공급시킵니다. 노폐물 배출도 뭘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근데 순서가 있죠. 영양소 운반하는 거는 뭐다? 모체에게서 대하로 옮겨가죠. 산소 공급 역시 모체에서 태아에게로 옮겨갑니다. 누구를 통하여? 태반을 통하여. 그러나 노폐물 배출은 아시죠? 태아에게서 모체로 가죠. 태반을 통해서. 두 번째, 영양학적 완충조절 작용을 한다. 영양적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서 태아를 보호하는 게 누굽니까? 태반의 역할이라고 하죠. 세 번째, 물질 대사 보시면 모체의 태반에서 수송된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단백질 합성도 합니다. 마지막, 내분비 기능 보시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성선, 자극 호르몬 등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네요. 태반입니다. 되시나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태반을 통한 물질 이동 기전과 이동 물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 제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능동 수송에 대해서는 우리 언제 영양학 및 생화학 시간에 말씀드렸죠. 개요 파트에서 해드렸습니다. 음세포 작용 체크 하나 하시고, 그렇다면 태반을 통해서는 태반을 통한 물질 이동, 단순 확산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뭐가 있냐? 물이나 일부 아미노산, 포도당, 유리지방산, 케톤체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있겠고, 무기질 중에서는 나트륨 염소가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물질이 되겠죠. 촉진 확산을 통해서 하시면은 촉진 확산은 특징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특징. 운반체가 필요한가요? 네, 운반체는 있어야 합니다. 촉진 확산의 특징. 그러나 에너지 ATP가 필요했나요? 필요하지 않은 운반 형태, 물질 이동 형태, 촉진 확산이었고,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들 뭐 있나요? 일부 포도당, 무기질 중에서는 철이 있겠고, 그 다음에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촉진 확산입니다. 세 번째, 능동 수송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들은 뭐가 있냐? 능동 수송의 특징이 있었죠. 두 가지. 뭔가요? 운반체 필요한가요? 네, 운반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ATP라고 부르죠? ATP가 필요했나요? 필요했습니다. 이게 촉진학산과 다른 점이죠. 누구 있나요? 수용성 비타민, 무기질 중에서는 칼슘, 아연, 철, 칼륨이 있겠고 대부분의 중성 아미노산들은 능동수송으로 물질 이동하죠. 그 다음 마지막 음세포작용 하나 체크하셔요. 음세포작용 하시면은 제가 설명을 적어놨는데 맨 마지막 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음세포작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액체나 용해된 물질이 세포 내로 비특이적으로 유입되는 기전을 말합니다. 비특이적으로 유입되는 기전을 음세포작용이라고 하는데 음세포작용을 통해서 뭐? 면역 글로불린이나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음세포 작용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은 면역 글로불린, 알부민, 요거 하나 체크하시겠습니다. 되시나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임신부의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9세에서 29세 여러분 기준으로 성인 여성과 비교했을 때 임신부는 영양 섭취 기준 어떻게 되는가 비교해서 잘 물어보죠. 중요한 것 위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부터 보셔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 필요량이 임신부는 증가하죠. 당연히 기초 대사량도 증가하겠고 태아의 성장도 있겠고 모체의 임신성 변화, 예를 들면 자궁이나 유방이나 태반 등이 발육, 태반 등의 발육이 비대해지죠. 그리고 전신, 각 기관 등의 기능, 대사의 항진도 일어나므로 에너지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에너지는 뭘로 정해져 있다? 그렇죠. 필요 추정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임신부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3분기 기간을 나눴을 때 알아두셔요. 1분기에는 필요 추정량 추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19세에서 29세 성인 여성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얼마였다? 그렇죠. 2000 킬로칼로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2분기로 접어들면 임신 2분기 때는 플러스 얼마다 체크 340 킬로칼로리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 임신 3분기 때는 플러스 450 킬로칼로리가 더 필요하구나. 1분기, 2분기, 3분기 나누어서 2분기와 3분기에는 340 플러스 450 외우셔야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계속해서 단백질 보셔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필요량이 증가하네요. 임신기에. 왜? 모체의 혈액량, 자궁, 유방의 발달, 태아의 발육, 태반 조직의 형성을 위해서는 단백질이 쓰이니까. 권장 섭취량 어떠냐면 1분기에는 없습니다. 추가분 없다. 그러나 2분기입니다. 플러스 15g 권장 섭취량입니다. 더 먹어야 된다. 누구보다 19세에서 29세 성인 여성보다는 플러스 15g 추가분입니다. 3분기는 어떤가요? 네, 알아두실 숫자입니다. 플러스 30g 더 드셔야 합니다. 추가분이죠. 되시나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아이는 자 지질 나오네요. 지질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에 따르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리놀렌산이나 알파리놀렌산과 함께 누구? EPA, DHA 하시면 이거 뭐다? 대표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죠. 오메가3 지방산, EPA, DHA, 알파리놀렌산 세 가지 3인방 누구? 오메가3 지방산. 그래서 EPA와 DHA 같은 경우는 뇌 망막 조직 합성에 필수적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아가 합성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체에서 공급을 받아야겠네요.
엄마 같은 경우는 등푸른 생선에 충분한 섭취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탄수화물 한번 보셔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은 태아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하루 에너지 필요량의 얼마? 80% 체크. 어디서 얻는다? 포도당에서 얻네요. 태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임신 중에 고혈당 같은 경우는 과체중과 인슐린 농도가 높은 신생아를 출산하기 쉽다라고 알려져 있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변비 예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적혀져 있는데 하나 더 알아두십시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 그렇다면 임신부입니다. 얼마 더 추가분 있나요? 알아두시겠습니다. 권장 섭취량 플러스 45g입니다. 권장 섭취량 19세에서 29세 성인 여성보다는 플러스 45g 추가분 나오네요. 권장 섭취량이죠. 식이섬유는 어떨까요? 식이섬유 여기다가 적죠.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임신부입니다. 플러스 추가분이 있죠. 식이섬유는 뭘로만 정해져 있냐면 충분 섭취량. 충분 섭취량만 설정되어 있고 임신부 충분 섭취량 추가분은 플러스 5g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9세에서 29세 성인 여성의 식이섬유소 충분 섭취량이 얼마였나요? 기억나시나요? 탄수화물 편에서 해드렸는데 20g이었습니다. 임신부는 얼마? 5g 추가분 더해서 25g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필기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계속해서 보실게요. 자, 그 다음 보실 거 비타민 나옵니다.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A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도 역시나 필요량이 증가하는구나. 임신기에. 왜냐? 비타민 A의 역할은 세포 분화, 정상적인 태아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과잉되면 어떤가요? 이거 하나 알아두셔요. 비타민 A 과잉증, 기형아 출산에 염려가 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임신부는 얼마 먹어야 되냐? 19세에서 29세 성인 여성보다는 플러스 70 마이크로그램 레티놀 액티비티 이큐발란트 레티놀 활성 당량 비타민 E의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70 더 먹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기능만 알아두시면 되죠. 혈액 응고작용하는 건 누구다? 비타민 K다. 혈액 응고작용, 혈액 응고 기전에서 프로트롬빈 생성하기 위해서 누구 필요했다? 비타민 K가 필요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분만 시 신생아의 출혈 예방을 위해서도 비타민 K는 필요하죠. 임신부에게. 그 다음 세 번째,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보셔요. 이거 뭐다? 비타민 B1번, B2번, B3번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임신부의 에너지 섭취량에 따라서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는 티아민을 얼마 먹자? 추가분 플러스 0.4mg. 리보플라빈은 플러스 0.4mg. 니아신 같은 경우는 네, 플러스 4mg이 되겠습니다. 누구 기준? 19세에서 29세 성인 여성보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산부 경우에는 이렇게 더 추가분 하십시오. 되시나요? 다음 넘어가죠. 그 다음 보실 거, 자, 비타민 B6 나오네요. 비타민 B6, B6번 같은 경우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는 비타민이 되겠고, 봅시다. 단백질 대사 항진에 따라, 단백질 대사가 올라감에 따라, 누가? 임신부가.
추가분 있네요. 얼마? 권장 섭취량 추가분 0.8 더 먹어라. 밀리그램. 그 다음 비타민 C 한번 보셔요. 비타민 C의 기능은 우리 여러 번 강조했죠. 영양학 및 생화학 파트에서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아이 비타민 C라고 말씀드렸고 뼈나 결체 조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하시면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은 얼마? 플러스 10mg 추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가 저하하고 태아의 사망이나 유산, 조산을 초래하기 쉬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중요한 영양소가 되겠습니다. 얼마 더 챙겨 먹어야 된다? 플러스 10mg 되시죠? 기억하시고 체크해 두셔요. 계속해서 비타민에서 자 여섯 번째는 엽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엽산 같은 경우는 기능을 보셔요. 엽산 기능보다 임신 중에 태반을 형성하기 위한 세포 증식, 적혈구의 생성, 태아 성장에 필수적인 비타민이 비타민 B9번으로 알려져 있는 엽산이 되겠습니다. 엽산이 부족되면 어떨까요? 엄마는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라는 빈혈 중에 한 종류죠.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 나타나겠고 태아는 알아두셔야죠. 신경관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엽산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 내 엄마가 얼마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성인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220 중요한 숫자네요. 220마이크로그램 이거 뭐 어떻게 읽을까요? DFE 하시면 식이엽산 당량 한국말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다이어트리 폴릭 액시드 또는 다이어트리 폴레이트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엽산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엄마는 거대적 아구성 빈혈 나타나고 태아는 신경관 손상 나타나므로 엄마 같은 경우는 얼마 추가분 플러스 220마이크로그램 식이엽산 당량 드셔야 합니다. 얘기하죠. 220 숫자 알아두셔요. 되시죠? 그 다음 보실 것, 자, 비타민 B12번입니다. 비타민 B12번, 코발아민이라고도 부르는 비타민이 되겠고, 왜 코발아민이라고 부른다? 구조 안에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이므로, 기능을 한번 보셔요. 적혈구 형성이나 신경조직 유지에 관여하는 것, 비타민 B12번. 부족 시에는 영아의 중추 신경계 손상이나 조산이나 모체 악성 빈혈 나타나죠.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에 임산부가 출산한 영아에서 결핍 발생이 주로 잘 일어납니다. 왠가요? 비타민 B12번 하시면은 영양학 및 생화학 파트에서도 해드렸지만 과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영양소다. 그래서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들에게 가장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가 뭐다? 비타민 B12번이다.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B12번 같은 경우는 일부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 누구 있었냐면 청국장 된장 발효식품과 해조류에서도 비타민 B12번 발견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엄마다, 임신부다 그러면은 태어난 아가에게서 비타민 B12번 결핍되기 쉽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얼마 추가분 있다? 0.2 마이크로그램 있구나. 알아두셔요. 그 다음 보실 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하나 해놓으시죠. 제가 정리했는데, 임신 중에 구토증과 관련된 비타민은 뭐가 있냐? 요거 하나, 우리 요즘 정리집에 없습니다. 책 필기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중에 구토증 관련 있는 비타민 하시면 D,
디아민, 비타민 B6번. 즉, 비타민 B1번과 앤드 B6번이구나. 비리독신이라고 불리는 아이. 티아민 부족 시 구토증이 심하게 되고 비타민 B6번, 즉 비리독신 결핍 시에도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에 이상이 생겨서 구토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토증과 관련되어 있다 누군가요? 두 가지 알아두자. 비타민 B1번, B6번 부족 시구나. 티아민 비리독신 결핍 시 임신 중에 구토증 유발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 박스 한번 보셔요. 임신 중에 악성 구토증의 원인이 뭡니까? 하시면은 알아두죠. 신경기능의 장애로도 악성 구토증 원인이 될 수 있고 태반 단백의 중독에 의해서도 악성 구토증 원인이 될 수 있고 당질 대사에 혼란이 왔다. 악성 구토증 원인이 될 수 있고 부적절한 식사 이런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악성 구토증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까지 챙기실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임신 중에 구토증 유발할 수 있는 비타민 하시면 비타민 B1번 부족 시 B6번 부족 시 구토증 유발될 수 있구나. 다시 말해 티아민 부족할 때 피리독신 부족할 때 구토증 유발하구나. 악성 구토증의 원인은 네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다. 언급할 수 있다. 신경기능의 장애, 태반, 단백의 중독, 당질대사의 혼란, 부적절한 식사로 인해서 악성 구토증이 유발되겠구나.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다음 넘어가서 자 계속해서 임신부 영양 섭취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기질 우리 알아보죠. 무기질 중에서는 자 칼슘 첫 번째 나오네요. 칼슘 중요하죠. 칼슘 같은 경우는 기능은 뭔가요? 임신 3기에 대부분의 칼슘이 어디에? 태아에게 축적되고 골격과 치아를 형성하죠. 모체 각 기관의 증식과 비대 일어납니다. 출생 후 모체 수유에 대비한 모체 내 칼슘을 보유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근데 곤장 섭취량은 추가분 있나요? 요거 체크하셔야겠네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줄 보셔요. 임신 기간 동안 증가한 칼슘 요구량에 대한 칼슘 조절 기작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태반 락토겐과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역할 때문에 추가분은 없다. 뭐냐면 태반 락토겐 보셔요. 태반 락토겐 임신 중에 모체 골격에서 엄마 골격에서 뭐 칼슘 유출을 촉진합니다. 그 다음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방출을 자극하여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소변으로 누구 배설을 억제시키는 이러한 기작들 때문에 임신기에 칼슘은 추가로 챙겨 먹냐? 없습니다. 추가분 없다. 그렇다면 수유기 편에서 하겠지만 수유기에도 어떠냐면 칼슘의 추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기, 수유기, 칼슘 추가분 없습니다. 19세에서 29세 성인 여성과 똑같이 드시면 됩니다. 체크하셨죠? 다음 보실게요. 그 다음 보실 무기질은 철입니다. 철은 중요하네요. 한번 보셔요. 기능 같은 경우는 철 기능 어떤 거 있나요? 태아와 모체 헤모글로빈 생성, 태반 형성, 태아의 간에 철을 축적하고 출산 시 출혈에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철의 기능이 되겠고 성인 여성 철 흡수율은 몇 퍼센트였냐면 12%였습니다. 성인 흡수율, 철의 흡수율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언제 영양학 및 생화학 요점 정리 때 그런데 임신부는 철의 흡수율이 몇 프로? 요거 알아두셔야 체크 14%로 증가합니다.
임신기에는 흡수율이 증가한다. 몇 프로? 14% 체크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도 기억하셔야죠. 월경이 중지되죠. 임신하면 철의 손실이 방지됩니다. 빠져나가는 철 손실분 방지된다. 그 다음 보실 거 식품을 통한 섭취만으로는 철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임신 중기와 후기에는 보충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 하시면은 플러스 얼마냐 요 숫자 꼭 기억하셔요. 잘 나옵니다. 10mg 추가분입니다. 어떻게 먹냐? 동물성 햄철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할 것 권장합니다.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죠? 철분은 햄철과 비햄철이 있다. 흡수율이 높은 쪽은 동물성 햄철이 되겠고 비햄철보다 그렇죠? 그래서 동물성 햄철을 권장합니다.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비햄철에 비해 그와 동시에 비타민C를 함께 먹자. 왜 그런가요? 비타민C 체크. 철의 흡수율을 올려주는 요인이었습니다. 흡수율 촉진 인자, 증진 인자 이렇게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플러스 10mg 추가분이 있거나 동물성 햄철로 먹고 철, 동물성 햄철 먹을 때 비타민C 함께 먹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흡수율은 더 올라가겠구나. 되시나요? 그 다음 한 장 보셔요. 철에 관한 거 제가 정리 한 번 더 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임신 중에 철 필요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 정리했습니다. 하나 메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와 태반이 형성되고 태아와 모체 순환 혈액량이 증가하고 태아의 간 내에 철분이 축적되고 분만 시 출혈 예방 등을 위해서 얼마 추가분 있다? 10mg 플러스 추가분이 있었죠. 토탈 얼마 먹어야 되냐? 임신 중에는 임신기입니다. 24mg의 철분 권장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24가 나왔냐? 14mg이 뭐냐? 19세에서 29세 성인 여성의 철 하루 권장 섭취량이죠. 임신기입니다. 추가분이 플러스 10이 있었죠. 14 더하기 10 하시면 토탈 하루에 임신부 철 권장 섭취량은 얼마? 24mg이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되시죠?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철 강조 한번 해드렸고 기억하실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거 계속해서 무기질 아연 나오네요. 아연 하시면은 기능은 뭔가요? 우리 영양학 및 생화학 파트에서 아연 편 여러 번 해드렸는데 강조했던 얘기인데 단백질이나 DNA, RNA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성장, 발달에 중요한 무기질이 아연이 되겠고 그리고 면역과도 관련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질은 아연이죠. 아연.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태아 기형이 나올 수도 있고 저체중아 출산 위험률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량 추가분이 있죠. 얼마? 플러스 2.5mg 추가분이 있습니다. 요오드 보셔요. 요오드 중요하네요. 자, 의의를 보시면은 우리 요점 정리집에 의하면 임신기, 특히 후반기에 기초 대사량 올라가죠. 항진으로 필요량 더 필요하죠. 요오드가. 그래서 결핍증 보시면은 엄마는 갑상선 종 생깁니다. 요오드 결핍증. 기억나시나요? 아가는 뭐 생긴다? 크레틴증, 크레틴병이라고 합니다. 이거 뭔가요? 말씀드렸죠. 영양학 및 생화학 유점정리 때 무기질 파트 요오드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크레틴병 꼭 기억하셔요. 크레틴증이라고 하고 뭐다? 모체, 임신기에 모체, 엄마가 누구?
요드 너무 안 먹어줬다. 요드 부족으로 인해서 안 먹어줬더니 아가가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 정신박약이나 성장장애나 그 다음에 외소증 굉장히 작은 아이를 외소증이라고 부르죠. 이런 아이가 태어나더라.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크레틴증 또는 크레틴병이라고 하죠. 원인이 뭐다? 임신기에 엄마가 요드를 안 먹어줬다. 해조류 많이 안 먹어줬을 때 이렇습니다. 결핍시, 엄마의 요드 결핍시. 그래서 요드 같은 경우 임신기입니다. 엄마 얼마 먹어라? 플러스 90 마이크로그램 추가분 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크레틴병, 크레틴증은 알아두실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이네요. 영양 섭취 기준에서 수분입니다. 수분 같은 경우는 보셔요. 필요량이 증가하죠. 왜다? 혈액량과 세포 외액량 증가하죠. 모체의 경우 양수 생성 위해서도 수분이 증가하겠고 필요량 증가, 노폐물의 배설, 변비 예방을 위해서도 수분 필요량이 증가하겠구나. 수분 같은 경우는 충분 섭취량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19세에서 적어두죠. 29세 성인 여성 기준입니다. 수분 충분 섭취량만 설정되어 있고 얼마다? 충분 섭취량 2100ml 하루에 먹기를 충분 섭취량 설정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임신부는 추가분이 있죠. 플러스 200ml 더 먹으셔야 됩니다. 2100에다가 플러스 200 하시면 되죠. 2300ml 충분 섭취량이네요. 누구의? 임신부입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다음 한 장 보시겠습니다.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셔요? 적으셨나요? 네. 임신기 영양소 섭취 기준 권장 섭취량에 대한 얘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옮겨왔습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나머지 영양소들은 에너지는 필요 추정량이 되겠고 비타민 D입니다. 충분 섭취량만 설정되어 있죠. 비타민 E도 충분 섭취량에 대한 값이 되겠고 비타민 D는 충분 섭취량에 대한 값, 비타민 E도 충분 섭취량에 대한 값이 되겠고 그래서 에너지와 비타민 D, 비타민 E를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들은 뭐에 관한 얘기다? 권장 섭취량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셔요. 자, 19세에서 29세의 여자 에너지 필요 추정량 200 아니고 2000kcal죠. 하루에. 임신부 아시죠? 앞에서 했죠. 1분기 추가분 없다. 2분기 플러스 340, 3분기 플러스 450. 단백질 1분기 없고 추가분 2분기 플러스 15g, 3분기 플러스 30g. 성인 여자는 얼마 먹는다? 55g 하루에 권장 섭취량이죠.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70 더 섭취할 것 추가분 있죠. 비타민 C도 해드렸죠. 플러스 10입니다. 성인 여성은 100ml 하루에 권장 섭취량인데 임신부 플러스 10.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해드렸고 비타민 B6번 해드렸고 엽산 기억하셔야죠. 성인 여성은 400입니다. 마이크로그램, 식이 엽산, 당량. 임신부는 플러스 얼마분? 220. 마이크로그램, 식이 엽산, 당량 더 추가분 있죠. 기억하실 숫자고. 철 같은 경우 요약 정리해드렸습니다. 성인 여자는 14ml 권장 섭취량인데 임신부 추가분 얼마? 플러스 10ml. 합하면 얼마다? 24. 아연, 구리 각각 추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체크해 두시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세부목차 3번이 임신기 영양 관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따르면 임신기 영양 관련 문제는 임신 중독증부터 흡연까지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체크하면서 보시면 되죠. 자, 첫 번째 임신 중독증부터 보시겠습니다. 임신 중독증 발생 시기는 임신 후반기입니다. 증상이 뭐 있냐면 부종, 고혈압, 단백뇨, 자간 또는 경련 일어나네요.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식사요법 중요하겠네요. 임신 중독증 같은 경우 식사요법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 저열량식 가자. 비만인 임산부에게 임신 중독증의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열량을 조금 낮추자. 두 번째, 저탄수화물, 저동물성 지방식 하자. 필수 지방산의 공급을 위해 식물성 기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섭취. 그래서 탄수화물, 저탄수화물 식사, 저동물성 식사. 저동물성 식사에서는 뭐 한다? 식물성 기름을 섭취할 것 권장한다. 세 번째, 저 나트륨식입니다. 나트륨 적게 먹자. 혈압 떨어뜨리고 부종도 완화시켜주는 역할함으로. 네 번째, 고단백 식사하자. 단백뇨로 인한 저단백 혈증이 나타나며 단백질 결핍 시에 임식 중독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네, 고 많이 드셔야 됩니다. 고단백 식사해야 됩니다. 이거 체크하셔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고비타민 식사합시다. 비타민 많이 들어있는 풍부한 식사하셔요. 이 얘기가 되겠죠. 식사요법 임신 중독증 같은 경우는 체크하셔야겠네요. 다음, 자간전증과 자간증 한번 보셔요. 네 번째도 아셔야 되는데 자간전증의 증상이 뭐냐. 혈압이 상승하고 단백뇨가 나오고 두통의 증상이 있다. 이런 걸 자간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언제? 임신 중독증일 때 자간전증이 나타나는구나. 자간증 하시면 뭐냐? 자간전증의 증상과 함께 플러스 뭐도 일어난다. 경련이나 발작도 일어나면 이거 자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간전증 또는 자간증 보인다. 언제? 임신 중독증일 때. 그래서 자간전증의 증상, 자간증 하시면 자간전증에다가 경련과 발작 플러스된 경우를 얘기하는구나. 언제 일어난다? 임신 중독증일 때. 정리되셨죠? 다음 넘어가죠. 임신기 영양 관련 문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빈혈이네요. 임신 빈혈 같은 경우는 자, 키워드 위주로 체크하셔요. 대부분 뭐 결핍입니까? 철결핍성 빈혈이다. 임신빈혈 같은 경우 합병증으로 뭐 있습니까? 저체중아 나오거나 조산아 낫거나 산후출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진단은 요거 기억하셔야죠. 임신빈혈은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헤모글로빈 농도가 100ml당 11g 이하다.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임신빈혈이다. 이렇게 진단한다는 거 요거 체크하셔요. 그럼 식사요법 어떻게 해야 되냐? 임신 빈혈의 경우에 철분 많은 고철분 식사 하셔야 됩니다. 단백질 많은 고단백 식사 하셔야 됩니다. 기타 비타민 B6번, B12번, C 비타민 B9번인 엽산 많이 드셔야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진단 식사요법 체크하셔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임신기 영양 관련 문제. 세 번째, 임신성 당뇨 나오네요. 원인 한번 보셔요. 원인 같은 경우는 임신으로 인한 인슐린의 혈당 조절 작용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임신성 당뇨 옵니다. 그 임신성 당뇨가 오면 합병증으로 모두 같이 오냐? 거대아를 낳거나 기형아를 출산한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기형아 하나 체크해 주시고 또는 조산하거나 태아 사망 등의 위험률이 높아진다.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신성 당뇨는 적절한 영양과 운동, 특히 아침 식사 시에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식사를 소량씩 자주 섭취합니다. 적당량 운동 병행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혈당 조절이 원활해져서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끔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임신성 당뇨입니다. 되시나요? 다음 넘어가죠. 자, 계속해서 우리 임신기 영양 관련 문제 네 번째는 가슴 쓰림 나오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가슴 쓰림 잠깐 나왔었는데 하트번이라고 하죠. 이거 뭐다? 원인 한번 보셔요. 임신 시의 원인, 자궁의 확장에 따른 장의 압박으로 위가 줄어들고 위장 기관이 이완되어서 음식 섭취 후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한다는 거. 그래서 위에 강한 산성 물질이 식도를 자극하여 통증 느끼네요. 가슴 쓰림입니다. 하트번이라고 하죠. 원인은 뭐다? 위장 기관이 이완되어서 위산이 역류하는구나. 식사 요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셔요. 첫 번째, 위에 오래 머무는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성이 강한 향신료는 금하셔야 됩니다. 하트번 예방하려면. 두 번째, 위에 압력을 줄이기 위해 물은 식사 시간에 피해서 식사 도중에는 물은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세 번째, 식후에는 바로 눕지 않으셔야 됩니다. 위산 역류 막으려면 하트번이죠. 가슴 쓰림입니다. 되시죠? 계속해서 우리 임신기 영양 관련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까지 봤고 다섯 번째는 네, 변비 되겠네요. 변비 한번 보셔요. 변비의 원인 하시면은 키워드 챙기셔야죠. 누구다? 호르몬 중에서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에 의한 장 근육의 이완과 자궁의 압박으로 대장의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음식물이 장 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구나. 이게 뭐다? 변비죠. 식사요법 어떻게 합니까? 수분 섭취 충분히 하자. 식이섬유소 많은 음식. 고식이섬유 음식 먹자. 그래서 정곡하시면은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을 정곡이라고 부르죠. 정곡이나 채소, 과일, 해조류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되시나요? 그 다음 보실 거. 자, 여섯 번째는 입덧입니다. 입덧 같은 경우는 영어로는 모니 시크니스 이렇게 부르네요. 입덧은 언제 발생합니까? 임신 초기입니다. 2~3개월이네요. 임신 초기 2~3개월에 발생하는데 원인이 뭐냐? 임신 초기에 호르몬 분비 변화 또는 임신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감 때문에 입덧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증상 뭐 있습니까? 입덧하시면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기타, 타액 분비 증가, 기호도도 변하는구나. 입덧입니다. 식사요법 네 가지 정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소량씩 자주 먹어야겠구나. 공복 시에는 입덧이 더욱 심하기 때문에 공복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겠죠. 두 번째, 기호에 맞는 가볍고 기름지지 않은 모하자 담백한 식사를 권합니다. 입덧에는. 세 번째, 식사 30분 전후에
안정하고 소화가 잘 되는 영양가 높은 식사를 권하고 있죠. 마지막, 조리식의 냄새를 피하는 게 좋죠. 그래서 외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입덧이죠. 되시나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음주, 태아알코올 증후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심각하죠. 그 영어로는 FAS, 즉 페탈 하시면은 태아가 되겠고 페탈 알코올 신드롬, FAS라고 부르죠. 음주, 태아, 알코올 증후군. 원인이 뭔가요? 네. 만성 알코올 중독자 임산부에서 알코올의 대사 산물인 누구 있습니까? 알코올 대사 산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누구에게? 태아에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게 FAS가 되겠죠. 심각하죠. 그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뭐다? 알코올 대사의 중간 물질이자 독성 물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요점 정리 때 독성 물질이자 숙취의 원인 물질이 되는 게 뭐다? 숙취 원인 물질이 아세트알데하이드였죠. 숙취 원인 물질, 알코올 대사 중간 물질, 독성 물질이죠. 그래서 그 알코올이 대사가 안 될 때는 뭐다? 내 혈액 중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가 올라가 있구나. 그래서 숙취를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만성 알코올 중독자 엄마가 알코올 대사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태아에게 축적되어서 발생하는 게 FAS라는 음주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심각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가가 태아가 성장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추신경계 장애도 나타나죠. 누구에게? 태아에게. 사고력도 저하되고 지능도 저하됩니다. 주의력 산만하고 학습장애, 운동실조, 운동기능도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특징적인 거, 태아에게서 아가가 태어났더니 어떠냐? 안면 기형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누구에게 있어서? FAS에 있어서. 안면 기형 하시면 어떤 아가가 나오냐면 콧날이 굉장히 낮아요. 좁은 이마, 이마가 굉장히 좁게 나오고 잘 발달되지 않은 얇은 윗입술, 위에 입술이 굉장히 얇고 뚜렷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중이. 안면 기형의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이런 아기가 나온다. 음주 태아 알코올 증후군 FAS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방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죠. 임신 초기부터 알코올 섭취는 금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FAS 되시나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장인가요? 네. 카페인과 흡연 나오네요. 자, 임신기 영양 관련 문제에서 우리 여덟 번째는 카페인 나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는 한번 보셔요. 교재에 따르면 모체 엄마의 혈액의 카페인은 태아에게 잘 전달됩니다. 태반을 빠르게 통과하여 태반 혈관이 수축되어서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어떨까요? 조산이나 유산이나 상과적 혈압, 태아 성장 부진이나 신생아 건강 불량 등을 초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카페인은 역시나 금하셔야겠네요. 마지막 아홉 번째 흡연입니다. 흡연 같은 경우는 태아의 산소 전달과 영양소 공급에 저해가 일어나죠. 누구 때문에? 그 일산화탄소, 니코틴 등의 물질 때문에. 그 다음 혈관 수축
증가로 태반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니코틴이 그런 작용을 하죠. 혈관 수축 증가로 태반의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어떨까요? 유산이나 저체중아, 미숙아나 신생아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게 흡연이 되겠네요. 역시나 음주와 더불어서 알코올 앞에서 카페인 흡연은 금하셔야 됩니다.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네, 이번 시간은 챕터 1장 임신기 수유기 영양 요점 정리 두 번째 시간이었고 세부목차 2번이 임신기의 영양 관리와 세부목차 3번이 임신기 영양 관련 문제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점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